최강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. 체에 두 번 걸러주세요. 이렇게 하면 마카롱 표면이 매끈해지거든요. 그리고 달걀 흰자에 설탕물을 넣고 휘졌습니다. 이렇게 새 부리처럼 거품이 뿌리 생길 정도까지 거품을 올려주시면 되고요.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가 되면 머랭이 완성되는 겁니다. 신중을 기한 머랭에 아몬드 가루를 섞어 어느 정도 반죽에 윤기가 날 때까지 손목 스냅으로 차지게 섞어주고요. 짤주머니를 이용해 하나하나 정성껏 반죽을 짜는데요. 여기서 마카롱을 만들 때 꼭 주의해야 할 점. 반드시 실온에서 1시간 정도 말려야 예쁜 표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적당히 건조가지면 오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잘 마른 머랭은 160도 오븐에서 12분 정도 구워주면 끝. 집집마다 오븐의 온도가 다를 수 있으니 테스트하는 것 잊지 마세요. 샌드크림은 먼저 달걀 노른자를 저어준 후 여기에 넣을 설탕과 우유를 살짝 끓여줍니다. 버터가 뭉치지 않고 잘 섞일 수 있도록 두 번을 나눠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. 최고의 마카롱 맛을 위해 아낌없이 팍팍 유자청도 듬뿍 넣어주면 달콤새콤한 유자 샌드크림이 만들어집니다. 잘 구워진 겉면에 샌드크림을 올려주는데요. 다른 한 면으로 꼭 눌러 합체하면 한입에 쏙 들어가는 프랑스 별미 마카롱이 완성됩니다. 이렇게 만든 수제 마카롱을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요. 그동안 돈 주고 사 먹었던 마카롱 직접 만들어 먹으면 그 맛이 색다를 것 같아요. 처음이라서 좀 익숙치 않아서 약간 아쉬운 게 있는데 집에 가서 두 번만 하면 잘할 것 같아요.